목사님은 이제 배들이라고 표현해요. 배들 지정금 했었습니다. 끝. 목사님은 안 알려줘요. 내역을 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목사님 지정금, 배들 지정금을 들어왔었습니다. 끝. 여러분들 진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 정말 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만 많으면 장마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왕창 주고 사버리면 돼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저희들.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김명진 목사. 그런데 그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 헌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는요, 교회에 남은 걸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되게 웃기게 개인 목사 개인으로 헌금을 내요. 개인에게. 개인에게. 지정 헌금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배들이라고 표현해요. 배들 지정금 있었습니다. 끝. 목사님은 안 알려줘요. 내역을 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목사님 지정금, 배들 지정금을 들어왔었습니다. 끝. 김 목사에게 지정 헌금을 할 때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전달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4년 김 목사의 안식년 때 대놓고 신도들에게 김 목사의 개인 계좌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 목사가 해명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돈을 보내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만 원이면 만 원, 뭐 2만 원이면 2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좀 교회 짐을 좀 덜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요.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제법 많이 모였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1억 3,5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개인 계좌로 1억 3,500만 원 받으셨다고? 불법 후원이네? 이거 세금 신고는 하셨을까? 후원도 사실 세금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건 세금 신고는 하셨을까? 이거 자기 입으로 범죄를 저지르셨다고 지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김 목사가 고가의 차를 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목사 여기 있다. 교회 수련원에서 김 목사의 것으로 보이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 승용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기 세션 하는 건가? 목사님 차이신 것 같은데? 이 고급 외제차의 가격은 얼마일까? 레인지 로버 차량의 롱바디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블랙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 같더라고요. 공급가 자체가 2억 6,500이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싸게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한 2억 4천만 원대? 2억 원이 넘는 차를 신도가 사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6개월 가셨거든요. 거기서 그 차를 보고 되게 멋있으셨대요. 그 차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작으면 정말 렌즈 로버가 사고 싶었다고. 아무리 노력을 녹인다는 돈이 안 나와서 사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얘기 했어요? 네. 리더들 있는 자리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하면 차 차이가 나면 그 얘기를 하면 너 사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 김 목사가 신도들에게 차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했더니 얘기하기로는 이제 그분이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하게 됐어요. 쫓아나게 돼가지고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데 쓰일까 나도 선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그런 성의가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비슷하게 제가 답을 해드리긴 한 거. 목사가 지정 헌금과 헌물을 받는 것 일반적일까? 뭐 교회 관습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누구도 하지 않는 일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든 어디든 좀 지원합시다 하면서 그런 방식의 지정 헌금을 교회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 지정 헌금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사장 이후로 처음이 아닐까. 김 목사의 딸이 올린 유튜브 영상도 신도들 사이에 논란이 됐습니다. 가방은 하나에 약 200만 원대, 모자는 하나에 약 3, 40만 원 선입니다. 이렇게 하우 영상 올리고 발렌시아 영상 올린 거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내가 제대로 속았구나. 발렌시아가 한 해 얼마인데 그 돈을 지금 카페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어떡하죠? 어디에서 돈이 이렇게 나오셨을까? 우리한테는 맨날 1995년 한 가정집 지하에서 교회를 설립했다는 김명진 목사.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도 새로 지어 지금의 교회 외관을 갖췄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이제 가난했던 시절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지금 교회도 되게 가난하게 느껴지거든요. 시설도 되게 안 좋고 여기가 설빙이 할 때 꼬리탄 같다고 많이 하셨어요. 예배당 의자는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폐업하는 학원이나 재활용 센터에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주방의 사정은 더욱더 열악합니다. 식사할 때 쓰는 밥그릇하고 수저 젓가락 그게 모자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침내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자기 품 거를 추가로 가져와요. 냄비, 국자 이런 것까지. 겨울에 그 추운데 어? 그 시설 조금만 바꾸면은 아니면 온수 보일러 하나 놓으면은 설거지 하는데 숨도 안 쉴 것 같은데 그게 더럽다고 그걸 안 바꾸고 그 찬물로 그냥 저기를 하고 뭐 기름도 안 시켜요. 어? 의자도 기름이 안 시킬 정도로 차가워요. 제명에 못 죽겠더라고.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모든 족속은 둘째치고 그 당시 자 여러분들 진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 정말 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만 많으면 장막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왕창 주고 사버리면 돼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저희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 어떻게 하셔야 돼? 에? 축구 좋아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서 헌금하세요. 그게 답이야, 그게.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 축구장 있는 그런 교회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교인들은 아낌없이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까지 해서 헌금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만 원씩 묶어가지고 또 추가로 내고 한 몇 달간은 뭐 번 월급은 벌었던 월급은 다 그 대출금 갔는데 했죠.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집에 가서 사업하겠으니까 사업자금 좀 달라고 일단 짜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그냥 천만 원 헌금을 하게 됐거든요. 이 교회에는 다소 낯선 헌금도 있습니다. 퍼센트 헌금입니다. 심은대로 갖다가 헌금을 내면 낯설어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개념으로 믿음이 갖고 있는 분량만큼 내라고 해요. 요즘 시대는 이제 자기 마음이다 해가지고 퍼센트 헌금이라고
더 드릴 수 있는 만큼 정해서 해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책일처보단 좀 더 많게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한 2,300만 원 정도? 2,000만 원 하고 몇 달 있다 또 300만 원 하고 여기 성도들이 헌금 하는 걸 보면은 아, 연간 가구당 한 2천에서 3천만 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헌금을 한단 말이죠.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막 억대로 하는 사람도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많이 봤고요. 그런데도 교회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돈으로 쓰는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에어컨도 안 들려요. 네. 지금 뭐 한 7년이 됐는데 몇 번이나 셧다운이 되고 과부하 걸려가지고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데도 스탠드 에어컨 한 5개, 6개 뭐 10개 정도 충전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안 사요. 제가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은 계속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성도들이 건축 헌금이 계속 내겠구나, 이 열악한 환경을 좀 극복하고자 이런 선에서 진짜 에어컨 안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신도들의 의문은 커져만 갑니다.